오늘의 비밀의 재료는 자, 안녕하세요. 슈고입니다. 포장마차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포장마차 떡볶이들 보면 보통 되게 빨가면서 점도가 어느 정도 있고 쌀떡 같은 되게 두꺼운 떡볶이로 쓰는 게 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저번 떡볶이 영상에서 무척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집에서 만든 떡볶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 조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재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. 고춧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저번하고 마찬가지로 고운 고춧가루를 가지고 왔어요. 이제 국산 제품인데 요거는 지금 반컵 정도 준비를 했고 고춧가루가 아주 중요하거든요. 이 고춧가루를 고운 걸로 반드시 쓰셔야 입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. 저번 댓글을 보면은 보통 보니까 이 고춧가루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 고춧가루를 좀 잘못 샀거나 입자를 큰 걸 사거나 하면은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꼭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.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고춧가루가 매운맛이 거의 없는 고춧가루거든요. 그래서 요거랑 요 베트남 고춧가루로 섞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. 요것도 되게 입자가 되게 고와서 매운맛 낼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 중요한 게 물엿입니다. 특히 포장마차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윤기가 조금 많고 되게 코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물엿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. 설탕보다 요 물엿이 꼭 들어가야 파는 것 같은 떡볶이의 질감이 납니다. 그리고 오늘 떡은 저번하고 다르게 쌀떡을 준비를 했어요. 조금 크기가 크면서 특유의 식감이 아주 매력적인 떡인데요. 단점이 있죠. 많이 불고 간이 잘 안 배는 게 단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건데 단맛이 요 양념이 배기 하는 방법은 뒤에 이제 만들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. 오늘은 쌀떡을 가지고 맛있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리고 오늘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만들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자, 먼저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좀 넣습니다. 자, 물을 200ml 정도 넣고 오늘의 비밀의 재료는 찹쌀가루입니다. 찹쌀가루가 들어가면 조금 더 점도가 나면서 찐득찐득하고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은 질감이 나요. 그래서 요거를 넣고요. 불을 올려주고요. 고춧가루를, 고운 고춧가루를 넣을게요. 점도가 좀 생겼죠?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다하고 미원, 간장, 후추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. 불은 약한 불로 해주시고요. 한번 끓여주면 완성입니다. 잠깐 옆에 두시고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고요. 끓여줍니다. 물엿을 넣어주고요. 그다음에 조청, 설탕을 넣어줍니다. 떡볶이를 넣어줍니다. 이대로 계속 좀 끓여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대파랑 어묵을 넣을게요. 여기다가 양념을 넣어줍니다. 약한 불로 줄여주시고요. 잘 풀어주세요. 약한 불로 천천히 물을 졸이듯이 끓여주면 됩니다. 지금 물이 좀 양이 많은 것 같죠? 근데 이거 졸여들면서 이제 점도가 생길 거거든요.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. 농도하고 색깔이 아주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떡볶이가 아까는 떡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양념들이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양념들이 다 붙어 있고요. 색깔도 되게 진하면서 먹음직스럽게 벗긴 걸 볼 수 있어요. 그렇죠? 밖에서 파는 떡볶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양념 배는 게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먹게 되면 즉석 떡볶이처럼 조금 양념이 안 배고 좀 겉도는 느낌이 있는데 밖에서 먹는 거는 양념이 속까지 잘 묻어 있어 가지고 되게 맛있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양념의 농도가 좀 진할수록 이렇게 떡볶이에 양념이 잘 묻어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입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양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고요. 근데 집에서 하게 되면 설탕이나 뭐 이런 단맛들을 적게 넣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떡볶이의 맛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걸 좀 보완하고자 이제 먼저 떡볶이에 설탕이나 물엿 같은 걸 넣어가지고 먼저 단맛을 입힌 거고요.
이 단맛을 먼저 입히는 거는 간이 될 때 단맛이 좀 늦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. 이 단면을 보면은 이제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흰 부분이 있고 겉면은 약간 불그스름 배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래 끓일수록 양념이 많이 배게 되는데 너무 또 오래 끓게 되면 쌀떡 특성상 많이 풀어져서 이제 식감을 많이 잃게 되죠. 적당하게만 잘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포장마차 떡볶이처럼 잘 배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 이거를 그릇에 담아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이제 떡볶이가 완성했는데 맛있게 먹어볼게요. 지금 떡볶이 떡하고 양념하고 되게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래야 내 입에 떡이 들어갔을 때 되게 양념하고 떡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. 진하면서 되게 점도가 있는 그런 떡볶이가 잘 완성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엿이 많이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윤기가 좀 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어렸을 때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봐. 좋다.